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V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에서 믹스테이프를 발표한 멤버는 랩라인인 RM, 슈가, 제이홉입니다. 그런데 멜로디 라인인 V가 팬들과 소통하던 중에 첫 번째 믹스테이프를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풍경 윈터베어에 이어 이태원 클라스의 OST인 스위트나잇까지 꾸준히 개인 작업물을 공개하며 V가 이번에는 믹스테이프에 대한 계획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였기에 순식간에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도 들썩이게 만들며 뒤에 믹스테이프에 대한 기대감을 담은 해시태그 영어로 김태형 1위 오고 있다가 트위터 월드와이드 트렌드 2위까지 올랐습니다. V는 그동안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 발표한 자작곡 두 곡에 각각 자신의 성 김과 활동명인 V를 붙여 김V01, 김V02로 붙여 발표를 해왔는데요. 언젠가 올라올 신곡 김V3, 김V4까지 혹은 그 이상을 기다리는 팬들은 믹스테이프에 대한 소식을 듣자 그의 이름 김태형의 이니셜을 따 KTH1이란 별칭을 정하고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뒤에 깜짝 소식에 월드뮤직 어워드, 코리아부, 올케이팝 등 해외 매체도 이를 보도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뒤는 데뷔 후에 작곡을 배우기 시작해 방탄소년단 곡 중에는 잡아줘와 런 작업에 참여를 했고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 꾸준히 자작곡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작곡에 대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난 앨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 간담회에서 V는 언젠가 보컬 멤버도 믹스테이프를 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남다른 욕심을 드러낸 바 있어 그의 깜짝 스포일러에 전 세계가 화답했으며 V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이 팬들로 하여금 더 큰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V의 음악들은 특유의 힐링 분위기를 기반으로 드라마 OST, 다큐멘터리나 리얼리티 예능의 배경음악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며 방송 후에는 검색어를 장악할 정도로 듣는 이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해온 싱어송라이터로서 V의 음악적 역량이 믹스테이프를 통해 어떻게 표현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아,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일 V는 팬 커뮤니티를 통해 아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던 중에 한 팬은 오빠 아미 얼만큼 좋아요? 라고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를 본 V는 두 팔, 두 발 다 쭉 펴도 모자라 꿈에서도 보고 싶을 만큼 작업할 때 쓸 방향을 아미로 생각할 만큼 아미가 기다릴까봐 끝나고도 게임 들어갈 만큼 아미야 마음이 눕힌 걸 내가 몰랐다 안카나 못 빠져나오노 만약 내 자식이 생기면 첫 단어가 아빠 말고 아미를 가르쳐줄 정도로 엄청 사랑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미들 역시 뷔의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보고 진짜 감동이다 아빠 말고 아미를 첫 단어로 가르칠 정도라니 사랑해 정말 힘들 때마다 이 글을 보고 힘낼게 등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전세계 아미들은 김태형 We Love You라는 글을 트위터 월드와이드 트렌드에 올리며 V를 향한 사랑을 표했습니다. V는 이전에도 종종 로맨틱한 행동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팬에게는 생수를 반 정도 마시고 장미꽃을 하나 넣어서 주세요 라는 달달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으며 방탄소년단의 공식 채널인 방탄TV에서 직접 생수병 장미 선물을 선보이며 로맨티스트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V는 팬들의 보랏빛 조명 이벤트에 감동해 보라해라는 말을 즉석에서 만들 정도로 자신만의 언어로 넘치는 팬사랑을 전달해온 바 있어 이번 V의 사랑 고백이 전세계 팬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선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JTBC에서 지난 2017년 9월 23일에 방송된 아는 형님에 출연해 화려한 입담을 뽐낸 바 있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싸울 때도 사투리로 싸우냐는 아는 형님 들의 요청에 V는 말하지 마라 입에서 떼어나온다 라는 참신한 사투리 욕을 선보여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겼던 바 있습니다. V의 참신한 욕 입에서 떼어나온다 편은 유튜브 조회수 1000만 뷰를 넘어서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V가 영화 바람의 한 장면을 멋지게 성대모사한 끄지라 시금치아 편도 700만 뷰를 넘어서며 그의 인기를 재입증했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상민 씨가 이제 여기에 시금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쭉 휘두르는 게 있는데 아 그거 생각하면 다시 너무 웃깁니다. 아 또한 뷔가 진에게 그런 사투리 말을 했을 때 진심으로 울컥하는 진의 그 말이 너무 웃깁니다. 자 이에 팬들은 뷔는 사투리를 써도 섹시하고 멋있지 뷔 연기 톤 너무 좋다. 톤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태형이 사투리 너무 귀여워 등의 반응을 보이며 천만 뷰를 축하해주기도 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